아니 그 좀 최근에 아이유 씨가 나왔던 영상도 좀 화제라고 그러고요. 진짜? 그거는 이제 그 영상에 자주 나오는 민서라는 아이가 네.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잘 몰랐어요 연예인들을. 어 그래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누군지 알아요?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. 아브라카다브라 몰라? 네. 이 춤 몰라? 네. 6학년? 네. 2009년생? 네. 2008년에 데뷔를 했어요. 오. 약간 현타 오는데? 댓글에 사람들이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냐. 어떻게 저 사람을 모르냐. 막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리고. 그래서 그 친구도 약간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구 좋아해? 그러니까. 그러면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야? 아이유님. 아이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투와 눈빛이 어른이 할 수 없는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누군가 좋다고 빡 얘기하는 게 순간 되게 빛나 보였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모르는 척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이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네. 모른 척하라고 해서 처음엔 아이유 씨를 봤을 때 모른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너무 모르는 척을 잘한 거. 아, 잘하더라고요. 지침 딱 대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누군지 아세요? 혹시? 몰라요? 모르겠어요. 와. 피디님이 만에 하나 모르실 수도 있다. 모르시면 끝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. 죄송해요. 다음에 우리 또 네. 만나요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니 잠시만요. 저는 지금 좀 이해가 잠시만 진짜 여기 나오신 거예요? 아니 잠깐만 저는 지금 너무 잠깐. 그럼 이제 눈 다시 감아볼까? 언니 내가 진짜.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민서 우는데 어떡해. 어떡하죠? 감사합니다.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아무 의심 없이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. 네,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네. 그 민서 어린이가 정말 아이유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모른 척한 거에 대한 미안함의 그 감정이 막 나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만든 사람들 참 네. 못됐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얘기도 좀 듣겠네요. 진짜? 네.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긴 해주지만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어른의 시선인 게 실제로 민서는 그 잠깐 나갔을 때 저랑 대화를 했는데 그걸로 이미 만족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. 잠깐 본 거. 진짜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모르는 척하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래서 모르는 척했는데 어떻게 하지?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화면으로만 뵈던 분이 앞에 있으니까 약간 다리도 막 약간 떨리고 심장이 딱 쪼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아이유 씨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왠지 모르게 아이유 씨의 20대가 정말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맞아. 16살에 데뷔를 했어요? 아니 그때 우리 그때가 몇 살이셨을 때요? 아이유 씨가 그 제시카하고 그 명수 형이 냉면을 불렀을 때인데 그때 17살이었어요. 그때 네. 최근에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셨더라고요. 뭐라고요? 아니 뭐 유야 뭐 잘 지내지? 이러면서 난 잘 지낸다. 뭐 화이팅 해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또 제 번호도 알고 계신데 네. 오 희한하게 인스타 DM으로 왜 DM으로 보내셨어요? 왜 그런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 모르 저한테도 DM으로 뭐 보내는 거예요.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DM 왜 그럴까? DM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아 형이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하는구나. 알았어요. 형 마음 알았어. 아 나도 SNS를 할걸. 아 그럼 나한테 DM 했을 텐데. 알았어요. 마음 알았어요. 확인했네.
아니 그 저 사실 아이유 씨는 이 좀 나이 시리즈로 이제 곡을 낸 걸로 또 유명해요. 맞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이 노래 안에 좀 나이를 이렇게 담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?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나요?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. 그렇죠.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.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그렇지.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올해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아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아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애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.